미치겠군. 곤란하게 됐구만. 채원 씨가 회장님한테 말할 거라면 굳이 저하고 거래를 할 필요가 없었겠죠. 실장님이 삼촌이니까 덮고 가려는 거 아니겠어요? 이젠 채원이 눈치까지 보게 생겼구만. 어차피 이건 시작에 불과한 일이니 당분간 자중하고 계세요. 앞으로 더 큰일이 남아있지 않습니까?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. 가보겠습니다. 그럼 잘 해결하세요. 뭐라고요? 차대리가 한 일이 무용지물이 됐어. 그러니 당분간 서로 몸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. 더 기다리란 말인가요? 언제까지요? 그건 알 수 없는 일이야. 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. 하루하루 피가 마른다고요. 지금으로선 도리 없는 일이야. 딸 무슨 좋은 일 있어? 우리 술 마시자 엄마. 아니 숯불 들고 다니는 거 제일 싫어하던 애가 웬일이야? 그거 보자 그 딸이들. 내가 뭐 별 수 있어? 홍주야 잔 가지고 엄마. 우리 이거 한 병 마시고 아무 생각 없이 잠이나 자자. 아, 너 무슨 일이야? 또 뭐가 잘못됐어? 아무것도 묻지 말고 오늘은 그냥 술이나 마시자. 취하지 않으면 못 잘 것 같아서 그래. 아, 술 이래 달라니까. 아우, 경주야. 아, 얼른. 아이고, 너 왜 그래. 삼촌께 기회를 준 거네요. 삼촌이 오빠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. 한 가지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요. 뭔데요? 왜 삼촌이 형님을 그렇게 미워하시죠? 이제서 말이지만 어머님도 채원 씨를 대하실 때와 형님을 대하실 때가 좀 다르세요. 어떻게 다른데요? 형님 정도면 꽤 듬직한 아들인데 왠지 좀 냉랭하신 것 같더라고요. 진우 씨도 느끼는구나. 형님이 어머님께 무슨 잘못이라도 했나요? 오빠가 잘못한 거 없어요. 그런데 왜 그렇게 냉랭하시지? 언젠가 진우 씨한테도 말하려고 했어요. 뭔데요? 사실 우리 오빠요. 친오빠가 아니에요. 그게 무슨 말이에요? 오빠 어릴 때 아빠가 입양하셨어요. 널 오해해서 미안하다. 언니, 미안하게 됐다. 내가 처음 차드리를 수원에서 스카우트 할 때 그때로 돌아갑시다. 그때 그 열정으로 이번 신제품 마케팅해요. 이번 주말이 아버님 생신이시라고요? 바깥 사돈이 생신이라네요. 제가 갈게요. 어, 네? 아유, 이런 고마울 때가. 자, 우선 절 부탁드리겠습니다.